네, 보시는 화면은 각종 국책 연구 기관과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당초에 2022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한 2.5% 정도였는데 금년도 2023년도에는 한 1.6%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5% 성장하는데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023년도 올해는 1.6% 성장 정도를 기대하면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과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또한 2022년도 1월달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1.25%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 11월달에 3.25%까지 거의 한 2% 이상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달에 3.5%까지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기준금리일 뿐이고 대출 금융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는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주담보 같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6%에서 8.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또한 정부에서는 2022년도에 한 82만 명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안율이 똑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1달러당 한 1,400원에서 1,4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출을 전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 특성상 저희들이 더 많이 생산해도 벌어들이는 거는 똑같은 금액인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민생경제산업부에서는 2023년도에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은 10만 소상공인과 31만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은 특례보증 사업과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 이자 차익 보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37억 원인데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할 경우에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5천만 원까지 2천만 원을 증가시켜서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차익 지원도 당초에 금리가 한 3%에서 4% 때는 저희가 2%를 지원해줘서 조금의 지원을 해줬지만 너무나 금리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 2%에 있던 이자 차익 지원을 1% 더 올려서 3%까지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도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 규모인 3천억 발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매월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아무튼 최대 발행 규모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농민기본소득도 저희들이 워낙 농업이 은근히 큰 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64억 정도 규모인데 이 금액 또한 전부 다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시민들한테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률을 봤더니 거의 99.3% 정도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화폐는 뭐 여기에 계신 언론인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용처가 지역에 제한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5개 전통시장과 한 8개 상점가가 있는데 그 상점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한 75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근무환경,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19억 원,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금년도서부터는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비를 한 1억 정도에서 근무환경 개선하는데 한 2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탄 지역에 있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거의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4개소를 저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는 금년도에 현대자동차하고 모빌리티 관련이 하고 대규모 엑스포하고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저 이전에 한 총리님이 오셨을 때 현장에 가봤는데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류센터에 노인 뭐 물류 이송장치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자동차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장애인들 이동수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시제품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완전히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UAV라고 하는 그런 드론 수용 자동차 관련된 개발도 시제품을 제작해갖고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분산시 이런 데하고 저희가 이 박람회나 엑스포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서부터는 그 농민기본소득은 당연히 6개월에 30만원씩 해서 1년 60만원 지원하는 그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월급제도 한 35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 지원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지원도 저희가 굉장히 젊은 도시다 보니까 전국 최대 규모인 410억 정도 지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 경쟁력 확보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지원과 고품질 쌀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 75억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34억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민 소득 지원 사업으로서 한 158억 정도 있는데 풍토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전적으로 농가에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굉장히 소득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매년 한 60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농산물 중 과일 같은 것도 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28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대부분의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뭐 생활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들이 한 65만 3,470명 정도, 한 1% 정도까지 증가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제수인데 저희가 한 2만 7천 개 되는데 저희는 인구를 굳이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과 좋은 직장이 있다면 자연히 사람들이 정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 근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좋은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350개 정도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화성시 세수가 한 1조 5천억 지방 세수 중에 기업이 한 9천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59% 정도를 기업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갖고 저희들이 더 많은 세금을 저희 화성시에 납부해 주시면 결국 그건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저희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연말에 발표한 거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GRDP 같은 게 경기도가 477조였는데 저희가 81조였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아니죠, 성남시 같은 경우가 41조였고 용인이 31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로 GRDP가 높은 부자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농가 소득 증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농가당 5천만 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5,025만 원, 한 5.6% 증가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저희들 화성시가 더 많은 기업들 유치와 그 다음에 화성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저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제가 얘기한 맥킨지가 얘기한 부자 도시 저희들이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정 브리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